자, 먼저 청사빠 홀핑의 임수정 장사입니다. 36살입니다. 170cm의 신장입니다. 자, 뭐 안다리, 밧다리, 허리 기술 모두 다 만능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임수정 장사, 천하 장사 1회 총 16번의 장사에 등극했던 선수죠. 예, 안산시청의 이세미 선수입니다. 21살이고요. 168cm의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밧다리를 주특기 하고 지난해까지 2부, 지난해부터 1부에 진출했던 선수죠. 예. 그러면서 직전 단호 대회 때 국가급에서의 지금 5위의 성적, 가장 좋았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세미. 자, 이세미 선수도 지난 2019년 천하장사회 때 국가장사 2부에 등극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스카우트 돼서 1부에 진출했는데 금년도 단호 대회 때 5위까지 입상을 한 선수죠. 네. 이제 대부분 여자 선수들은 체육 교사나 아니면 운동부의 좀 지도자분들이 추천을 그렇죠. 해서 하게 되는데 태권도 관장, 유도 네. 관장님 이런 분들이 너는 한번 해보면 잘할 수 있다. 예. 또 지도를 해보다 보면 기능이 또 뛰어난 선수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또 이 임수정 상사 같은 경우도 이제 동아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체육대회 때 출전한 이후에 이제 씨름에 빠져가지고요. 그렇죠. 교내 체육대회 학과 대표로 나갔다가 네. 씨름에 지금 매력에 흠뻑 빠져서 지금 여자 씨름의 1호가 되고 있죠. 예. 대배지기 좌판 임수정. 그러면서 지금 여자 씨름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한 임수정 장사입니다. 첫 판을 아주 쉽게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따낼 수 있는 것도 저런 가공한 들배지기의 힘, 허리, 다리 모든 힘을 쓸 수 있는 들배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16번의 장사 타이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임수정 장사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여자 씨름을 대표하는 장사인데 어느새 이제 30대 중반이 됐거든요. 사실 이 임수정 장사가 참 이 씨름을 여자 씨름을 많이 전파하는 데 큰 역할도 했고 홍보 쪽에서도 정말 임수정 장사가 큰 일을 해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만기 장사가 대학교 2학년 때 혜성같이 등장해서 씨름판을 네. 휘저었다면은 우리 또 임수정 장사가 14년 전에 씨름판에 삿발을 차고 나와서 정말 어린 애띤 얼굴로 씨름판에서 네. 활동하던 모습. 22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의 정말 성숙된 최고의 씨름 기술을 갖고 우리 여자 씨름을 매력시키고 있는 임수정 장사 아닙니까? 네. 몸관리도 잘해서 지금 여전히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씨름판에 남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의 좀 귀감이 되는 선수니까요. 자, 임수정 장사 첫 판을 아주 가볍게 따냈고 자, 이세미 선수는 이제 막 씨름에 좀 입문했던 그러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세 시즌째 모래판 위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도 번쩍 들었고요. 배지기 덕거리까지 임수정입니다.